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정말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제가 4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거를 3번인가 봤어요. 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일랜드에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제목에서 보고 오셨지만 저는 중국인 룸메가 있었어요. 저희 그 아파트 플랫에는 침대, 베드 이렇게 따로 있고 같은 방을 공유하는 중국인 룸메 한 명이랑 그리고 이제 싱글룸에서 혼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셋다 여자고. 그래서 총 이렇게 아파트 한 플랫에서 3명이 살고 저는 이제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방을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옷장 한 칸, 그리고 그 친구 옷장이 두 칸이 있었는데, 그두 칸이 옷이 다 채워졌어요. 옷이 다 채워져 있고, 나머지 옷들이 의자에 그냥 뭐 한두 벌, 뭐 세네 벌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게 아니고, 의자 진짜 이렇게 쌓여 있어요. 또 어떤 다른 남은 옷이 침대에 쌓여 있어요. 잘 때는 그 옷을 의자에다 더 쌓아두고, 또 이렇게 뭐 준비할 때는 그 의자에 있던 옷을 침대에 다시 두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막 이렇게 딱히 깔끔한 편이 아니거든요. 저도 어지르는 거 좋아하고 치울 때 한꺼번에 치우고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저보다 그 뭔가 저의 수준 훨씬 뛰어넘은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근데 뭐 그게 뭐좀 지저분할 수 있죠. 그쵸? 뭐 옷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방을 공유를 하잖아요. 세 명이서. 각자 이제 식기 같은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설거지도 각자 따로 하고 요리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친구는 자기가 요리한 거를 바로바로 설거지를 안 해요. 어느 날은 중국이 튀긴 요리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를 튀기고 있더라고. 그 기름을 다쓴 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릇에 따로 모아두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기름 왜안 버리고 여기다 놓는 거야? 이러니까 기름 다시 쓰려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딱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기름을 그때 요리할 때막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도 안 좋잖아요. 기름 재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아니고 오늘 이미 요리가 끝났어. 며칠 뒤에 언제 또 요리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그 기름을 사용한 기름을 놔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 이제 산화해가지고 일단 건강에 엄청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식이지? 그 룸메이트 나이가 그때 당시에 29인가 그랬어요. 물론 뭐 나이가 많다고 뭐더뭐 현명하고 뭐 어리석고 뭐 이런 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이 있을 나이잖아요. 근데 더 충격을 받은 거는 뭐 이렇게 비닐이나 뭐랩 같은 거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뭐 따로 놓는 게 아니고 싱크대 바로 옆에 아무것도 덮어놓지 않고 그냥 그 기름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활 먼지가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손 씻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이러면은 물이 튈 수도 있고 거품이 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거를 싱크대 바로 옆에다 이렇게 두더라고요. 정말 그게 며칠째 그렇게 있고 다음에 또 튀겨 먹더라고요 그 기름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머리에 비듬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냥 비듬이 그냥 이렇게 가루 있잖아요 점점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소금 결정체나 눈 결정체 있죠. 뭔가 이렇게 약간 새끼손톱보다 조금 작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뭔가 덩어리 같은 거?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룸메이트랑 4개월 정도를 같이 살았는데 생활 패턴이 달랐어요. 저는 이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어학원 수업을 갖고 또 1시 수업이 끝나면 5시까지 이제 어학원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미리 싸놓고 저녁 이렇게 먹고 집안일 하고 숙제나 공부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자는 그런 생활이었다면 근데 그 룸메이트는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낮에 적당히 일어나가지고 대학원 갔다가 끝나면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뭐 11시쯤에 집에 오는 제가 항상 12시 전엔 잤으니까 거의 제가 이제 자려고 준비할 때쯤이면은 그 룸메이트가 도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착해도 어차피 다음날에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잤거든요. 거실에서. 저는 자니까 방에서. 그래서 딱히 이렇게 씻는 시간이 겹치고 이런 게 없어서 좋았는데 근데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제가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다 씻은 모습 있잖아요. 샤워까지. 그거를 3번인가 봤어요.
주말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거실을 이렇게 같이 쓰면은 식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룸에 노트북 같은 것도 놓여 있고 뭐 물건이 막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 온 사람도 아, 저기는 제자리구나 이렇게 알것 같은?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물론 식사도 셋이 다 따로 했어요. 셋이 생활 패턴도 다르고 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하는지. 뭐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이렇게 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음식물이. 근데 그 떨어진 음식물이 일주일을 가요. 안 치워. 그냥 거기서 다음날 또 먹고 다다음날 또 먹고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거기 근처에는 앉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이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변기에 소변이 한 방울, 뭐두 방울 이렇게 튀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 더럽잖아요. 이게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그냥 닦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그게 두 번째 발생했을 때 그랬나 세 번째 발생했을 때 그랬나 어쨌든 이 말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야 있잖아, 변기에 네 오줌 튀었는데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면대면으로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톤으로 말해도. 있잖아, 변기에 좀너 소변이 튀었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약간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 소변을 튀었다는 것 자체가 가족도 아니고 어쨌든 남이 말해 주는 거니까. 정말 그 이제 약간 분노가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쌓여왔던 게좀 그래가지고 포스트에다 썼어요. 이거 지금 내가 처음 보는 게 아닌데 꼭좀 확인하고 닦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변 바로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룸메가 바로 화장실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로즈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인 거란 걸 알고 있었어. 아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소변이 떨어져 있어서 내가 말해주고 싶었다.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볼수 있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다 하니까 아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닦을게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역시나 사과를 안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말 많잖아요. 뭐 중국인은 더럽다, 중국인은 안 씻는다, 뭐 중국인은 매너가 없다, 이런 말들 안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일반화고 한국에 있는 몇몇 그 행동이 안 좋은 중국인 때문에 그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질서 없고 이런 거를 많이 봐오긴 했지만 저는 그 개인 각각 한 명이 다 그럴 거라고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개인 위생이 깨끗하고 더러운 걸 떠나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왜그 룸메한테 방을 좀 치우지 않을래? 뭐 옷장을 조금 뭐 하지 않을래? 저기 쌓아둔 거 조금 정리하면 어떨까? 바로바로 설거지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물론 나에게 불편함을 끼친 거는 맞지만, 완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 권리를 침해한 건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룸메이트가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지 않아도 나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내 걸로 쓰면 됐거든요. 그리고 뭐옷 쌓여 있고 뭐 이렇게 식탁 뭐 자기 물건으로 덮여 있고 이런 것도 그냥 내가 그안 건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맨날 볼 사이고 얼굴 붉히기 싫고 그냥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니까 말을 안 했던 건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그 룸메이트는 자기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수 있는 행동인지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상대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 불쾌감을 줄수 있다,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변기에 소변 튄거 보고 저는 정말 분노가 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온 룸메이트도 중국인이었거든요. 근데 완전 180도 반대였어요. 정말 정말 깨끗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역시 일반화하는 것은 좋지 않아 이러면서 모든 중국인이 더러운 건 아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엄청 부자였어요. 갖고 온뭐 물건 하나하나가 다 진짜 브랜드고 심지어 비누 쪼가리가 디올이었어요. 저는 뭐든 룸메이트든 뭐든 다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지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가까워져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을 사람이 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옆에 있으면 지켜보게 되잖아요. 정말 깨끗했지만 그첫 번째 룸메이트랑 공통점이 뭐였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 그리고 기본 매너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이었어요. 어떤 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 셋이 살잖아요. 셋이 사는데 친구를 일주일에 네다섯 번 데리고 와요. 그 중에 뭐 한두 번은 막 다섯 명 이상. 그래서 테이블 그 식탁을 다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나는 밥 먹을 데도 없어. 내 침대 가가지고 이거 침대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 세워놓고 밥 먹고 막 씻고 나오고 이랬는데 막 사람들 많으면 불편하잖아. 나 머리 말리고 해야 되는데 괜히 머리 말려야 되는데 사람들 대화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눈치 보이고 그게 한 2주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그 룸메이트랑 있을 기간이 뭐한달두달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니 맨 처음에는 뭐 그래 뭐 약간 집들이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뭐 그러다 말겠지 이러고 참았는데 1주 2주 이렇게 이어지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는 항상 집에 오면은 공부하고 이렇게 자고 학원 갔다 공부하고 자고 학원 갔다 공부하고 자고 이러는데 막 이렇게 우글우글 뭔가 시끄럽고 저녁 때도 막 친구들 있어가지고 나 요리도 잘막 못하고 말했어요. 진짜 최대한 좋게 있잖아 우리 셋이서 사는데 너가 친구를 너무 많이 데리고 와서 이게 조금 아닌 것 같다. 너가 거의 매일 데리고 오는데 한 일주일에 뭐 두세 번? 데리고 오는 건 어떨까? 그리고 한 번은 심지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친구들이랑 까르르 놀고 막 파티하고 그런 적 있었단 말이에요. 나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밤늦게까지 노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했더니, 아, 그러냐고. 약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되게 착해. 진심으로? 미안해. 몰랐다고 이러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확히 일주일에 세 번씩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정확히 세 번씩 꽉꽉 채워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차피 뭐 1, 2주 있으면 난 뜨니까 이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하지만 뭐 그거를 제외하면 친절하고 그랬답니다. 첫 번째 룸메이트보다는 괜찮은 예 경험이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는 뭐, 아, 중국인은 더러워요. 막 이러려고 만든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런 룸메도 있었고, 저런 룸메도 있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만들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은, 아일랜드 어학연수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다른 것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